영화 어벤져스의 세 번째 시리즈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기자 간담회가 어제 오전 열렸습니다. 로키가 돌아왔어요. But it has been 5 years since I was back in Korea, so it's a pleasure. Thank you. Yeah, I'm having deja vu right now. I've just upgraded. No, it's amazing to be back. The welcome at the airport is something that I don't think I'll ever get used to. 자, 그리고 영화 영국 드라마죠. 셜록 시리즈로 유명한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 한국 방문이 처음인데요. 열광적인 팬들의 환대에 많이 놀랐나 봐요. It was slightly surreal after 13 hours of flying from the UK, but it was a wonderful thing. I'd like to use this opportunity though to apologize slightly to the fans. It was sort of unexpectedly large and I would have liked to have spent more time with them. 자, 영화 어벤져스의 높은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So my mother is Korean actually. So she told me that pom means spring and bom means tiger and I was born in spring and my Chinese sign is tiger. 네, 왠지 더욱 친숙하게 느껴지는 이름입니다. 국내 팬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어벤져스. 자, 그 세 번째 시리즈인 이번 작품, 마블 스튜디오의 10주년 기념작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사랑해.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죠. 프랑스 칸 국제 영화제에 우리 영화 두 편이 진출했습니다. 칸 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어제 공식 초청작을 발표했는데요. 이창동 감독이 8년 만에 선보인 신작 버닝이 경쟁 부문에 진출해서 황금 종려상 후보에 오르게 됐습니다. 주연을 맡은 유아인 씨, 생애 최초로 칸 영화제에 입성하며 남우주연상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리고 군도의 윤종빈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황정민, 이성민 씨가 주연인 영화 공작, 비경쟁 부문인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분에 초청됐습니다. 하지만 경쟁 부문 진출에 기대를 모은 이나영 씨의 6년 만에 복귀작 뷰티풀 데이즈와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의 신작 플립들은 이날 호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룹 슈퍼주니어가 새 앨범을 발표하고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어제 오후 타이틀곡 로시엔토를 공개한 슈퍼주니어. 경쾌한 라틴 팝 장르인 로시엔토는 도발적인 내용의 가사와 중독성 강한 멜로디가 인상적인 곡인데요. 슈퍼주니어의 멤버 은혁 씨와 희철 씨가 직접 랩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한편 지난해 자신의 반려견에 물린 이웃이 사망하는 사건으로 직전 앨범 활동에서 제외됐던 최시원 씨. 이번 앨범 활동에 다시 합류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김희철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무대 활동은 불참한다고 알려서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주연급으로 활약해온 배우 한은정 씨. 최근에는 재치 있는 입담을 인정받아 예능 프로그램 MC로 발탁되기도 했죠. MC분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요즘에야 사실 조금 느끼고 네네. 있어요. 그래서 좀 저도 좀 중간중간 웃겨줘야 되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자꾸 셀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프로그램의 재미를 위해서라면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는 새내기 MC 한은정 씨. 어떤 얘기예요? 작품을 하다 보면은 되게 좀 이렇게 호감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 그게 뭐 밥은 먹었냐, 뭐 커피를 사다 주기도 하고 아니면 같이 끝나고 밥을 먹자 그러고. 약간 이거는 뭐 사실 예, 거의 반대시죠. 이거죠. 어느 날 그 다른 배우한테도 같이 밥을 먹자고 하는 거예요. 아. 그분이. 그래가지고 괜히 나한테만 얘기하고 민망하니까. 소설을 쓰기 시작을 하는군요. 반드시 자기 합리에 이분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친구를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드는구나. 그래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한 달 뒤에 둘이 사귀는 거예요. 제가 미끼였던 거예요. 반대였구나. 네, 여배우로서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당시 상황을 숨김없이 털어놓으면서 오히려 대중들에게 호감을 샀습니다. 네, 얼굴 천재 정우성입니다.
연예계에서 미남 배우라면 늘 첫 손에 꼽히는 정우성 씨죠? 잘생긴 얼굴을 왜 이렇게 쓰세요, 다들? 뭐 그냥 과소비 좀 하는 거예요. 과소비가 지나치네요. 화려한 외모와는 달리 데뷔 초반엔 연기력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일 테지만 당당히 정면 돌파에 나서는 정우성 씨. 20년 전의 나의 연기력, 지금의 연기력. 어떻게 단어로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20년 전에는 정말 통나무였어요. 극장에서 내 연기를 처음 보는데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쵸? 큰 화면에 네. 그게 꿈이었으니까 딱 봤는데 통나무 하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얼굴에 힘 살짝 주고. 네, 정우성 씨가 통나무 연기하던 시절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야겠죠. 어허, 또 통나무예요. 예, 94년 개봉한 구미호 속 정우성 씨 모습인데요. 자, 지금처럼 농익은 연기 대신에 어설픈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외모만큼은 변함이 전혀 없네요. 정우성 씨와 함께 영화 더 킹 강철비 등에 출연한 배우 김의성 씨. 연기파 배우로 유명한 김의성 씨지만 정우성 씨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촬영장에서 이렇게 정우성 씨가 뒤에 있는데 예, 예. 제 얼굴 앞에 걸 그렇게 셀카 찍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찍어봤어요. 근데 봤더니 뒤에는 멀리는 정우성 있고 앞에 무슨 오징어 하나 있거든요. 네, 정우성 씨 옆에서 어느 누가 자신 있게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요? 김희성 씨 너무 의뢰하지 마세요. 자, 한편 시원시원한 성격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이한희 씨.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친척을 동원해가면서 셀프 디스를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무슨 사연이죠? 그 아시죠, 저기? 한번 해주세요. 삼촌, 외삼촌 누구신지? 몰라요. 외삼촌이 누군데? 외삼촌이? 외삼촌이 누군데? 저기, 문인상 국회 부의장님이 외삼촌이세요. 약간 후덕하시면서. 그럼, 그럼.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외삼촌하고 느낌이 조금. 있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내 살찌만 해. 아, 그래요? 두 분의 얼굴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슷하네요. 다음으로 소개할 스타, 연예계 최고의 먹성을 자랑하는 이영자 씨입니다. 자, 이영자 씨 제발 좀 그만 좀 드세요.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정말 난 결혼하려 이거 먹을래. 난 이거 먹어. 자,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 완판녀로 불리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은 이영자 씨 역시 셀프 디스계의 원조 스타입니다. 옛날에 나 저기 대상 받은 2013년 대상 그 있었잖아요. 그 사자머리. 우리 원장님 나 이쁘다고 최고라고 해가지고 나갔다 망신당했잖아. 네, 모두가 한껏 꾸미고 오는 연말 시상식에 멋을 내고 참석한 이영자 씨. 아니 근데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길래 라이온 킹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걸까요? 자료 화면 바로 나갑니다. 시상에는 안녕하세요와 맘마미아의 이영자 씨 그리고 1박 2일의 막내 정준영 씨가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웃기죠? 뭐 준영 씨는 저를 보고 뭐 예 처음 보는 거죠 저? 네네. 예 뭐 질문 같은 거 없어요? 머리 어디서 한지 궁금해요. 그냥 엄마랑 싸우고 나왔어요. 심하게 싸우셨네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머리를 재치 있는 멘트와 맞바꾼 이영자 씨 천생 개그우먼답습니다. 자, 자신의 결점도 웃음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진정한 연예계 대인배스타들. 그런 솔직한 모습이 대중들에게 더 매력적인 거 아시죠? 지금까지 강승화의 연예스톱이었습니다.